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 콜라틀입니다. 오늘도 역시 무척 덥습니다. 후지, 홍로, 탄저, 갈반 발생 여부 확인차 현장에 들러봤습니다. 21년차 후지입니다. 현재 이 정도의 상태를 나타내고 아주 깨끗합니다. 책과량도 상당히 많이 달렸습니다. 풀이 많아서 제가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밖에서 보겠습니다. 저 안쪽으로 보시면은 갈반 현상, 갈반병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수관이 상당히 권합니다. 전체적인 과합피색도 상당히 연하면서 토양 속에 있는 질소 성분이 이 풀을 통해서 많이 분산되기 때문에 가을에 착색 발련은 순조롭게 잘 발련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주 잎이 상태 깨끗합니다. 응애도 지금 현재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만 8월 10일 전후가 되면은 다수원에 응애가 보이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응애약을 여셔야 됩니다. 자, 여기 주로 보호제 위주로 많이 이 방제를 하는 밭이 되겠습니다. 아, 상당히 이 상태가 좋다는 생각이 들고, 21년생 3m 곱하기 1m로 제가 알고 있는데, M9 작은 대목인데, 상당히 수세가 약해졌는데, 2년간의 전정 작업을 통해서 나무 상태를 많이 개선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방제를 참 잘하셨네요, 박원주께서. 이동해가지고 조금 더 보고, 홍로 상태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후지, 이 착과대 모습. 원래 제일 문제가 전국적으로 갈색무늬병 또 일부 탄저병이 발생됐는데 현재 여기는 그런 징후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러분들 그 홍로 때문에 많이 고민되시죠. 뭐니뭐니 해도 어떤 좋은 약을 치더라도 저 상단부까지 속속들이 약이 잘 들어가야 됩니다. 복잡한 데는 좀 속아내시고 어느 부분이 약이 이 도달이 어려운가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 부분에는 속아내셔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운데 나와 계십니까? 여기는 제가 다녀보니까 이 가수원에는 갈반병이 전혀 없습니다. 보니까 언제까지는 엽수도 안 보이고 지금 그 다른 가수원에는 이 갈색무늬병, 홍로의 탄저병, 일부 부호사도 탄저병이 현재 왔어요. 아리수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언제까지 깨끗해요. 상당히 깨끗합니다. 여기 노란 떡잎 하나 와 있네. 모엽이 그런 거. 여기도 황화 현상이 일부 이렇게 보입니다. 이건 병이 아니니까 상당히 관리 잘하셨네. 이 방제를 어떻게 하셨어요? 지사장님께서 잘 처방을 해줘갖고 사과콜라를 잘 이용하시고 정말 노란 등기 하나 없이 깨끗하네. 아주 깨끗합니다. 전혀 그런 갈반병이라든지 엽소 현상, 원래 이 정도면 엽소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경험상 봤을 때 그런 징후가 전혀 보이질 않는다. 이런 모엽 근처 다 깨끗합니다. 이렇게 참 그 제가 좀 자주 이 권장드리고 코치를 많이 해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가원주께서 어떻게 잘 수행하느냐, 그것이 가장 큰 관건이고 핵심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 방향만 제시하고, 물론 뭐 겨울에 전쟁은 제가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같이 도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안쪽까지 들어왔는데도 아주 깨끗합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응애도 현재 없죠. 안쪽까지 응애하는만 응애도 없고. 아, 그래도 깨끗하죠. 홍로가 저 안쪽 있지 않습니까? 예. 홍로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예. 일부 유목이든 일부 성목이든 이 복잡한 부분에 보시면은 원래 사과 면충이 상당히 번성해가지고 참 열매가 지저분해지고 잎과 줄기가 아주 시커멓게 변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면충이 방지법은 살충제 한 가지로서는 도저히 안 된다. 제가 해보니까 A농과 B농과 두 군데를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상당히 이 효과가 좋더라 해서 잠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A농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살충제만 치게 되면은 하늘에 비를 한 번 더 맞는 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 살균제를 이어달라 이렇게 쳤는데 암트라콜 수화제 1kg와 칼립소, 그 다음에 팬텀, 거기에다가 확산엔을 첨가했습니다. 그래 하고 난 다음에 조금 남아있어 가지고 3일인가 4일 후에 한 번 더 방제를 했습니다. 물 500에 아리피레스 2병 플러스 레이트론 전착제를 이어했는데 그 다음날 오후에 제가 저녁 무렵에 가보니까 방제 효과가 90% 이상 아주 깨끗해졌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원은 직접 봉지에다가 담아오셨는데 면충이 정말로 징그러울 정도로 밀가루 뿌리듯이 솜사탕처럼 뽀얗게 가지에 붙어있었습니다. 이 전부 다 면충이죠. 그런 걸 따가오셨는데 제가 그분께는 역시 안트라콜 수화제, 어차피 칠거 살균제, 보호제, 안트라콜 수화제 한 봉과 그 다음에 팡파레 한 병, 그 다음에 팬텀 입상 수화제 한 병, 그 다음에 코니도 수화제 하나, 거기다가 레이트론을 같이 가용해드렸는데 그 다음 날 현장 확인 결과 한 75% 이상의 면충이 사라졌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 홍로가 정말 크네요. 네.
지금 몇 달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3다이. 이야, 홍도 참 큽니다. 지금 봐도 3다이. 30만 8구 안 되겠습니까, 정도면은? 지금 3다이. 참, 무슨 더 굵어. 앞으로 더 굵을 거 아닙니까? 2다이 될 것 같은데. 아, 2다이 돼도, 네. 원래는 좋긴 좋은데, 네. 굵은 나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옆에도 지금 착화된 홍도를 보시면은, 정말로 대갑니다. 아주 굵습니다, 지금. 이 푸른색인데, 제가 이 바탕색을 보면은, 홍도 착색이 어떻게 잘 나타날 것인가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 금년도 이 정도 색깔이면은, 가을에 색깔은 잘 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대목이 늦기 때문에, 홍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착색 관리할 것이냐, 밀병 관련돼가지고 제가 초산태 칼슘을, 지금부터 좀 살펴달라. 또,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밀병이, 이 과육에, 과피 보이면 늦습니다. 그 전에 미리 해가지고, 밀병이 육안에 관찰되지 않도록, 속에 오는 걸 할 수 없고, 과피 부분에 발현되지 않도록 초산대 칼슘을 치시면 상당히 억제 효과가 있다 말씀드리고, 이 까를 위해서는, 착색을 위해서는 제가 피키시 골드, 특히 피틴 골드 또는 깔제비 그런 것들을 1, 2회 정도 옆면 살포를 해주시고, 단용 또는 약식이 힘드신 분들은 약재와 같이 혼용해가지고 해주시면 서서히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뿌리가 본격 활동을 합니다. 그 토양 속에 있는 니트로겐을 흡수해서 착색 방지가 되는데, 그게 나무가 제대로 흡수를 못하게끔 인산까지 칼슘 올림식을 통해서 흡수 억제시키는, 차단시키는 역할을 피팅골드, 피케시골드, 깔잡이 이런 것들이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1, 2회 살포를 권장드리고, 그거는 지금 8월 10일 전후에 다 살포를 하셔야 됩니다. 이후에 8월 15일쯤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늘 강조드렸던 천연착색제, 포도 액기스에서 암토신 호르몬을 추출하는 제품이지 않습니까? 암토신 골드 프리미엄 플러스 슈퍼하인 깔, 이거 두 가지를 섞어 치는데 8월 15일 한번 치시고, 다시 8월 한 25일 전후에 한번 더 살포하시게 되면 상당히 맑은 착색을 발현시킬 수가 있다. 경험상 봤을 때. 다만 그 쓰실 때 보호 살균제는 같이 가용하셔야 됩니다. 왜? 탄저가 많기 때문에 약을 칠 때 섞어 치거나, 약을 치신 분들은, 별도 살포하실 분들은 다이세이나 암트로콜 수화제를 가용하셔가지고 한번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나무는 상당히 일소폐가 많습니다. 예, 지금 착색이 발현된 건 맞습니다만, 지금 만지면 뜨끈뜨끈해요. 지금 서쪽 방향, 특히 또 남쪽 방향에까지, 또 수세가 약한, 이 수세가 약하지 않습니까? 예, 약하고 이 약한 나무는 도장지가 없기 때문에. 예, 도장지도 없고, 그늘막도 없고, 뿌리가 약한 나무는 토양 속에 있는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과육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 양이 적습니다. 예, 일소폐가 더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주기적인 관수, 일주에 1회, 회당 약 2시간 정도, 아침 일찍, 또는 오후 늦게 관수하시면은 수분 함량을 증가시켜서 일소피해에 상당히 예방 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텀커버라든지 뭐 썬블럭, 썬카바 한번 살펴하셨는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 전적으로 다 100%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햇볕 보는 쪽에 온도와 이 과의 반대편에 있는 온도는 10도 이상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일소피해가 더 많다. 그래서 서쪽 방향이 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일조량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일소피해가 더 많죠. 그러한 연유가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상단부에 일소피해에서 분명히 탄저가 왔고, 또 기부 쪽에 가까이 착화된 연료가 보면은 약재 살포, 약재 방제 사각지대입니다. 거기는 절대 약이 묻지 않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탄저가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또 저렇게 색깔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물론 일소피해 봐도 그렇고 탄저 와도 그렇고 새가 쪄와도 색깔이 빨갛게 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 탄저병은 수인성 병입니다. 물을 타고 쭉 내려오면서 추가 감염 확산되기 때문에 감염관은 발견 즉시 조기에 제거를 해가지고 이병 확산 억제를 시켜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갈반이 아주 심한, 또 탄저가 아주 심한 그런 가수원에서는 제가 우리 밴드 회원들 문자 보내드렸죠.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방제를 하셔야 되는데, 약재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양량은 제가 봐서는 최소 350병에 한 차, 더 하신 분들은 250평당 SSB 500리터를 방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호제 치료제가 겸용되어야 된다. 이 장마기 때는 제가 보호제를 달고 살아야 된다라고 제가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잘 수행하고, 수행하지 않고는 가을의 결과물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저가 지금 심한 집에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살균제 두 가지, 그 다음에 균카바, 그 다음에 칼슘, 이 홍도는 과피가 얇기 때문에 탄저균에 견딜 수 있는 힘이 더 약합니다. 그래서 칼슘 보강을 통해서 과피를 다소 두텁게 하는 것이 탄저 감염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상당히 현재까지 상황이 좋아 보입니다. 제가 또 암티폴을 말씀드렸죠. 암티폴 같은 경우는
20단말에 165mm에서 200mm까지 되는데 가급적이면 165mm, 초산칼슘은 1.5kg에서 2kg 정도 해서 단독으로 아침 일찍 또는 저녁 늦게 선을 할 때 살포하시면 낙과 방지 효과가 있다. 농약과는 혼용이 되지 않는다. 다만 너무 일찍 하면 과일비리 다소 무리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과, 수확 20일에서 25일 전에 살포하시는데 주로 8월 10일 정도 전후에 아마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165mm 칼슘 1.5kg 여시면은 초산태 칼슘입니다. 여시면은 과일 비리에는 큰 지장이 없다. 낙과도 어느 정도 상당히 예방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 제가 보니까 탄저 하나 왔네요. 예. 이 탄저입니다. 탄저 하나 보이네, 지금 여기. 자, 물 탄저입니다. 이런 탄저 무서운데 다행히 상부가 아니고 하부에 달렸기 때문에 천만 다행이다. 그래서 발견 즉시 가수원을 덮더라도 주정부랩에 한 바퀴 쭉 다니시면서 어느 부분이 탄저가 발생된 걸 확인하셔야 되고, 여기 보십시오. 일소피에. 이 과피가 손상됐기 때문에 탄저 감염 확률은 높습니다. 과피가 손상됐기 때문에. 과원적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거 또 하나 있죠. 자, 보십시오. 예. 여기 엽속 갈바는 전혀 없는데 제가 탄저를 지금 현장 가서 두 개를 봤습니다. 다니시면서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예. 낮에 더우시니까 저녁 무렵이나 아침 일찍 다니시면서 탄저 발생 여부를 확인을 꼭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탄저균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고 이게 발병기가 확산되면은 어떤 약을 쳐도 안 된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 방제, 평소 보호제로 우리가 차단하는 길밖에 없다. 지금 깨끗한 집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발병된 집보다는 양호하겠지만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수원에서 사과 콜라 TV였습니다.